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북한 교회 성도가 남한 교회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의 현실적인 모든 문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 제도적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될 교회가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나 잘 믿으세요 하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현실이 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수님은 어떤 사유자보다도 더 철저한 사회주의자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그리스도는 참 사회주의자가 되어야 하고 참 사회주의자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 없습니다. 무신론자가 되든지 아니면 공산주의자가 되든지.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이 땅에 계실 때 이 공산주의를 뛰어넘는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사유재산을 다 포기하셨고 또 언제나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 작은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을 옹호하면서 오히려 가진 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 주님의 참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제도에 붙들려서 거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복음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그런 측면에서 세 번째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로 실제 역사 속에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각자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교회의 모든 일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의 소유로 내어놓는, 다시 말해서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여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또 같이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부활의 공동체로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정신을 본받은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내게 주신 것은 시간, 물질, 모든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부활의 그 신앙을 소유했다면 무엇보다 먼저 감당해야 되는 게 나눔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향해 다시 말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은 나눔의 제자의 길을 선택하여 따르지 못하고 근심한 채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삶을 칭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렵니까? 실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받아들이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주님이 가신 길을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 사명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함께 남은 삶을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의미에서 나눔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눔은 결국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부활 생명이 되셨고 그러므로 부활 생명은 이기적인 자아 중심에서 해방되어 서로 나눔의 삶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바로 노정교와 같은 생명 그 자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을 소유해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처럼 나누어주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사이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면에서 보면 밥상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것을 실현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은 하늘의 밥입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 뜻을 받들어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또 예배 마치고도 나누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도리어 창기 죄인이나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들이 먼저 천국 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처럼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들 주님 재림시에 분명히 외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의 삶을 실현하는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접을 받게 되고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며 모친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타작마당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국 예수 그때 오심을 거절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기와 세리와 죄인과 이방인들이 도리어 천국으로 초청을 받았고 결국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작은 자, 도리어 지상에서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자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하고 있음을 마태복음 25장 34절과 40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생명 없는 쭉정이로 존재하는 것임을 마태복음 25장 41절 45절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에게 초대교회의 신앙을 희복하는 회개운동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아니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나 중심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읽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했습니다. 너도나도 쭉정이 신자가 되지 말고 알곡 신자인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육의 탐욕이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면 그 사육 탐욕 다 내려놔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공유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유하려는 탐욕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바로 아담의 근성이고 아담의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세속적인 부에 집착해서 사유 재산에 많아지는 것이 물질적인 축복으로 알고 있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정신으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저 사람의 연약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를 나누어줘야 되는 대상으로 삼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공유의 신앙 복음입니다. 바로 공유정신을 부정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려는 탐욕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 생명으로 이상적인 공유 사이의 모범이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섬기고 상대방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도록 열매가 맺혀지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교회는 모든 사역에서 선구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는 우리 장로님이 하겠지, 내가는 우리 집사님이 하겠지, 아닙니다.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이 섬김과 헌신, 나눔은 누가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통한 쪽이면 그것 가지고 오라고 나누는 선구자적인 역할, 내가 앞서서 먼저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남한에만 있고 북한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나에게만 예수님이 있고 옆에 있는 저 사람한테는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 예수님 오는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고 누구에게나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 앞에서도 누군가가 하겠지 또 해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에 미적미적하거나 지체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움직이기 전에 예수님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기 전에 예수님 먼저 섬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섬김, 그 헌신, 그 충성 이미 예수님이 앞서서 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그 자리로 초청됐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선구자처럼 아멘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순종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른 거 원치 않으셔요? 제사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네? 순종입니다. 순종. 이건 무슨 말이냐? 주님이 가신 길은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 속에서 흐뭇해하시고 그 주님이 흐뭇해하면 순종하는 본인에게는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주장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이게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처럼 내 것 내 것 없이 서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역에 여러분과 내가 초대되었고 소명되었다면 죽는 날까지 주님으로 하시는 그날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김한란 박사님처럼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갈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과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해 보았고 또 앞으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충성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어떤 제도나 어떠한 이념에 붙들려서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님을 버리며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끄심에 화답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원하면서 찬송가 246장 주님의 나라 Good.
수고한 것의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드리는 이름을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게 해주시고 쓰고도 남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서로 앞뒤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윤동일 형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앞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교회와 노예 통일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특별히 모든 걸 다 회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날 예배를 해야 되는데 까먹고 못 나왔어요. 죄송한데 이게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벌써 우리가 몇 년입니까? 그 2년 넘게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인데도 예배하는 게 기억이 안 될 정도로 다른 일에 이제 몰두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제대로 참 부족한 게 흐투성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가 일단 살아 역사해야 모든 상황들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 부르고 고개 선언하고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여기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 치료 운동 역사하시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자신의 체험으로 소유하고 그 신앙으로 주께 영광을 이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다른 주의 다른 머리와 심령 속에 그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하는 모든 일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주님 몸된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터진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